네, 오늘은 지난번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이걸 고쳐준 로터리 날을 한번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 교체로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요 날만 교체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요 조립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받아왔는데 지금 제가 관리기는 사용하는 게 처음은 운전은 해봤지만 이거 부품을 가는 건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어제 좀 청소를 좀 해놨습니다. 워낙 흙도 많이 묻고 더러웠었는데 우선 관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줄게요. 예, 올려주면은 이쪽에 요 로터리 날이 들어가는 요 축이 있습니다. 축 축에다 끼우고 예 여기 있는 요 나사 요게 보니까 14mm 같아요. 14mm 예 14mm 나사로 예 요걸로 돌려서 조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. 요 날은 갈았고요. 요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 로터리 이 자체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요게 하나가 4만 원대 정도? 그 정도 온것 같아요. 하나가. 예, 그래서 요 날은 또 따로 팔고요. 날만 교체해도 될것 같은데 요게 보시면은 예, 요쪽에 예, 이쪽에 보시면은 요 판에 좌우라고 써 있네요. 진행 방향으로 봐가지고 좌측, 이게 좌측이고요. 그다음에 예, 이것도 우. 예, 잘 보시면은 예, 여기에 요축 끝에 우라고 써 있습니다. 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라고 써 있어요. 그러면은 진행 방향에서 우측에다 끼우면 됩니다. 제가 한번 이거를 WD로 좀 녹슨 데를 좀 칠해보고 예, 우라고 선명히 나옵니다. 제가 이걸 풀 거는 아닌데 그냥 관리 차원에서 좀 녹슨 부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. 이게 우측. 우측. 좌측. 예, 여기를 좀 안에 녹슨 거를 좀 예, 닦겠습니다. 하도 더러워서
주시고요. 보시면은 좌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나요? 좌, 좌. 예, 요거는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좌측, 예, 좌측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요거를 봐볼게요. 지금 이쪽에서 이쪽이 진행 방향이잖아요. 그러니까 좌측, 좌측이다. 아, 요거를 끼울 텐데, 이것도 또좀 WD2로 좀 닦고요. 그리스를 좀 발라주겠습니다. 빼셔야 됩니다. 13mm 볼트 보이시나요?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빼는 게 하나 있어요. 예, 요거 하나 뺐죠? 뺀 다음에 요거를 맞춰서 이제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. 이쪽에 나사를 이쪽 홈이 맞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빼서 예, 이게 한번 끼우면은 이게 안 돌아가네요. 안 돌아가면은 나사를 그냥 조여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예, 14mm 짜리로 이렇게 좌측은 좌측 로터리 날 교체했습니다. 이제 우측을 한번 교체해 볼게요. 네, 우측도 양쪽을 좀 닦고요.
다 갈라졌고요. 또 여기도 보시면은 예 우측 우측이라고 써 있습니다. 우 진행 방향에서 우측 예 이것도 보시면은 요 13mm짜리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. 이걸 빼셔서 이걸 또 돌리다 보면은 여기에 이 나사가 들어갈 홈이 보이거든요. 이쪽에 홈이 예, 요 홈을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. 홈 보이시나요? 홈? 예, 요 홈에다가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. 아까처럼 예, 13mm로 꽉 조여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 볼트 안에 요 와셔 같은 또 저기가 있거든요. 그거를 이 안쪽으로 조여줘야지 날이 안 빠지니까. 그럼 몇 밀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. 17mm인 것 같은데, 네, 17mm. 예.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거, 위에 거 볼트 조여주고, 그 다음에 요 큰 것이 17mm를 또 요거 날에 꽉 조여줘야지 이 로터리 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. 예, 좌측도 보시면은 예, 이렇게 보시면은 예, 좌측도 보시면은 여기가 요 틈을 예, 틈이 벌어져 있잖아요. 요거를 꽉 조여줘야 됩니다. 요거 요 안쪽에 있는 거. 근데 이게 잘 안 움직여서 예 조여줄게요. 저쪽 거를 예, 17mm로. 예, 조여졌습니다. 아까랑 다르죠? 아까 전에는 요 안에 있는 요게 요쪽 볼트 머리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조여졌습니다. 날 축으로 꽉 조여져 가지고 안 날아가게 떨어지지 않게. 우측도 보면은 예, 우측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까 전에는 요게 요쪽에 머리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조여 가지고 꽉 조였죠. 예, 이렇게 하면은 이게 로터리 날이 예, 안 움직입니다. 이렇게 해서 로터리 날 교체 작업을 마쳤습니다.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가지고 로터리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. 네,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우선 운전 놓고 액셀레이터 좀 당기고요. 그 다음에 연료 밸브를 열고 그 다음에 초크를 당깁니다.
그 다음에 예 레버를 돌려주겠네. 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. 예,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아까 나사 조일 때 이쪽 안에 거를 로터리 날 축에 조여줘야 된다는 거. 우선 볼트를 조이고 이 안에 있는 와샤 비슷한 것도 이 축에 꽉 조여줘야 된다는 겁니다. 예, 미리수는 밖에가 14mm, 17mm. 네. 이렇게 교체해주면은, 로탈이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상추도 좀 심고, 땅 그릇도 좀 옮겨 심고, 예. 좀 해야 되겠네요. 네, 아까 전에 제가 이 관리기를 시동 걸었을 때, 소리가 요란하게 났는데, 예, 그때 이 초크밸브를 안 밀어져서 그래요. 시동 걸 때는 당겼다가 시동 걸고 난 후에는 요거를 밀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아까 요거를 아까 안 밀어줘가지고 소리가 요란했던 겁니다.